안녕하세요, 쩔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철린이 캐릭 추천 영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좋은 캐릭터 탑10을 또 한번 꼽아보시는 게 어떠냐 하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캐릭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DLC 캐릭은 제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위는 레이븐입니다. 레이븐은 일단 철권에서 가장 더 콤보가 센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에서 나오는 2기 전자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특수 자세를 활용한 패턴성 플레이도 가능하고 덤블링, 히레시를 활용한 이가와 플레이도 가능한 등 여러가지 플레이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커맨드 잡기를 보유했으며 레드 성능 또한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숙련하는 난이도가 어려운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헤이하치 미시마. 9위는 헤이하치입니다. 헤이하치는 이제 시즌2에서 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캐릭터입니다. 귀신권이 많이 상향이 됐고요. 잽에서 레이지 드라이브로 파생이 되면서 레이지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헤이하치가 됐습니다. 또한 풍신류의 특성상 콤보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우종, 앞무릎 이런 좋은 중단기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하단이 취약하다는 게 단점이고 초풍과 웨이브 등 익혀야 될 테크닉이 많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지만 일단 숙련만 되면 정말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8위는 조씨입니다. 조씨는 이제 10프레임 그리고 14프레임 딜캐기 성능이 좋고요. 특히 이지선다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앉아서 이지선다를 걸 수도 있고 웨이브에서 나오는 이지선다를 걸 수도 있죠. 바사토 자세에서의 심리전 또한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콤보 시동기인 어퍼의 성능이 굉장히 좋고 왼 컷킥, 오른 컷킥 모두 좋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ERK로 나가는 로우킥은 히트시 플러스 1프레임으로 필드 공방시 굉장히 좋은 하단이며 66RK라는 딜캐가 되지 않는 중단 호밍 카운터 시동기 또한 보유한 캐릭터입니다. 조작 난이도가 높지 않아 초보자들도 편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위는 잭7입니다. 잭은 철권에서 가장 좋은 오른어퍼를 갖춘 캐릭터 중에 하나고요. 중단기, 하단기 모두 좋은 스펙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단기로는 슬래지, 왼어퍼 파생기, 6LP, 9RP, 횡행선 등이 주력기로 꼽히고요. 하단기는 머신건, 피머신건, 짠발, 1RP, 메가톤 스윕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머신건과 짠발은 막히고 딜캐가 되지 않고요. 딴발은 게다가 히트시 이득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이런 잭은 특히 상대를 벽에 몰면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똥캐라는 특성상 횡이동보다는 백대시에 더 지중해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위는 화랑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화랑 아시다시피 모르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두들겨 맞기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캐릭터기도 하죠. 시즌2 패치로 로하이가 상향이 되면서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힐랜스의 후딜레이 감소로 더욱더 강력한 심리전이 가능하며 백두산 펀치라고 하는 뒤 왼손 정신나간 회피력을 자랑하죠. 두 개의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으며 콤보 데미지도 강력하고 벽몰이 성능이 굉장히 좋고 벽콤보 데미지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초스카이라는 어려운 기술도 있고 콤보 난이도 또한 높고 자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게 단점입니다. 5위는 스티브입니다. 스티브도 화랑과 마찬가지로 모르면 알 때까지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피커브, 플리커, 퀵턴, 더킹 등 여러 자세를 사용하고요.
기술 후에 자세 파생을 통한 압박과 심리전이 가능합니다. 최고급 카운터기인 기원권과 킥훅을 보유했고요. 기원권은 중단의 호밍기, 카운터 콤보 시동기며 버킹 자세 파생이 가능하고요. 킥훅은 발생 13프레임에 플리커 자세 이행시 후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뛰어난 카운터기입니다. 벽에서 밀치는 잡기, 중단 스매시, 하단 더티 스매시 등 강력한 공방이 가능하고요. 시즌2가 되면서 부실했던 레이지 드라이브가 보완됐습니다. 기상 딜캐인 이글크로는 짠 하단을 딜캐할 때 특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15프레임 띄우기가 없고 기상 어퍼가 18프레임으로 느리며 콤보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위는 진입니다. 놈진, 노말진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좋은 캐릭터가 시즌2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미시마 집안에서 놈진이 이제 뛰쳐나올 때 격투 스타일을 바꿨다고 했는데 하는 짓은 통신주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초지, 나락같이 좋은 기술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거기에 뻥발, 로우킥, 각종 자세들을 짬뽕시켜서 더욱더 강력한 캐릭터가 됐습니다. 놈진의 좌종은 헤이아치랑 카지아의 좌종과 다르게 콤보 시동도 되면서 가드시 이득이라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고요. 11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프레임에 딜캐기를 보유했습니다. 13프레임 하이킥은 시즌2가 되면서 정축으로 콤보가 가능하게 상향이 됐고요. 하돌의 상향, 히트시 이득프레임에 카운터시 콤보까지 되는 로우킥 등 하단기 스펙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단기 또한 뻥발, 준마찰, 빅무릎 등 좋은 기술이 굉장히 많고요. 상대방의 기술을 흘려버리는 패링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초우지나 뻥캔 같은 이런 테크닉의 난이도가 높다는 게 단점입니다. 3위는 로우입니다. 뛰어난 기본기, 특수자세, 슬라이딩 이지선다, 강력한 콤보 데미지를 모두 갖춘 캐릭터입니다. 원투니, 하이킥, 해머, 악마발 등 좋은 기술이 굉장히 많고요. 14프레임 딜K가 철권 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10프레임, 12프레임 딜K기 성능 또한 준수합니다. 벽콤보 데미지가 굉장히 높고 콤보 시동이 되는 양잡 또한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우의 특수자세인 차지 자세의 활용 난이도가 높고요. 슬라이딩 연습도 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캐릭터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레이지 드라이브가 좋지 않다는 큰 단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시끄러운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듯 싶네요. 2위는 폴입니다. 폴은 공인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기술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단으로는 쌍부, 와구, 파워클래시 등등이 있고요. 중단으로는 어퍼, 붙이기, 분권, 스웨이 오른손, 용포, 대풍 등이 있고요. 하단은 현월, 스웨이 왼발, 기 오른발, 경력장 등 다른 캐릭터한테 한 개만 있어도 감지덕지하면서 쓸만한 기술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폴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설명하다 보면 이게 영상 분량이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길어져서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됩니다. 레이지 드라이브가 정말 좋고 콤보 난이도도 쉬운데 명머리도 좋습니다. 철권에서 유일하게 레이지 아치 캔슬이 가능하고요. 각종 커맨드 잡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작 난이도 또한 높지 않아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제가 선정한 철권 7 사기 캐릭터 대망의 1위는 바로 데빌진입니다. 데빌진은 왜 자기가 이 게임의 주인공인지 잘 보여주는 엄청난 성능을 가졌습니다. 11프레임을 제외한 딜캐기를 모두 가졌고요. 상단 회피도 되고 히트시 이득프레임을 가져온 악마손, 팽을 잡는 중단기에 타수 장난질도 칠 수 있는 나살문, 노딜레이의 카운터 시동기인 뽕발 등 좋은 기술이 많고요. 순실로 3부자 중에 유일하게 나락 1타를 히트했을 때 콤보가 가능합니다. 병몰이 성능 또한 준수하기 때문에 나락 후에 콤보를 넣어서 덕으로 상대방을 몰아넣고 벽공방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락과 더불어 기온축을 히트한 후에 뻥발이 확정타로 뻥발은 히트 뒤에 상대방을 엎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이상심 리전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나락과 비온축의 유지전자가 굉장히 강력하고 초풍이 반시계를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필드 공방기, 충고 시동기 모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사원랩에서는 나락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세븐즈도어도 바닥을 깨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커맨드 잡기 또한 고유했기 때문에 잡기를 잘 풀지 못하는 상대에겐 더욱더 악랄한 심리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헤이아치, 룸진과 마찬가지로 캐릭터 난이도가 높다는 게 단점이지만 숙련도가 높을수록 더욱더 무서운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정한 철권세븐 사기 캐릭터 10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캐릭터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기 캐릭터의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사기 캐릭터의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는 그냥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